안녕하세요. 뉴욕 키다리쌤입니다. 미국이나 외국에 살고 계시는 40대에서 50대 되시는 분들은 이제는 상속 그리고 유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나이가 되시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외국에서 살고 있는데 부모님의 유산과 상속에 관련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나는 영주권자이고 시민권자인데 한국의 부모님으로부터 땅 그리고 건물, 또 일부 현금 자산 유동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펀드들 같은 상속을 받게 된다면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상속세는 어떻게 처리되느냐 라고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그에 대한 궁금증을 말씀드리면서 좋으셨으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또 좋아요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그에 대한 정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경우에는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부모님이 계시는 경우, 그리고 미국에 부모님이 계시는 경우, 그렇지만 두 분이 다 두 가지가 다 한국 국적을 소유하고 계시는 경우, 또한 미국에 계시면서 영주권자이신 경우, 미국에 계시면서 시민권자이신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조들로부터 가지고 계시는 재산이나 어떠한 땅에 대한 부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경우의 수의 상속세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시민권자이지만 한국의 재산을 가지고 계시고 조상으로부터 선조 때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땅이 있으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미국에 사시면서 미국의 시민권자이신 경우만 빼고는 대부분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이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그 연세인 경우에는 복수 국적에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한국의 국적이시죠. 자, 이 세 가지는 한국 국적이고 나머지 하나는 미국 국적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상속은 부동산이 소재한 나라의 법률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 그러니까 상속을 주는 주체자죠. 상속을 주는 주체자가 어느 나라 국적이냐에 따라서도 결정이 됩니다. 세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경우는 모두가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한국의 국적에 따른 상속법을 따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시민권자이신 경우라도 미국의 부동산법은, 부동산의 상속법은 부동산이 소재한 나라의 법률을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부동산에 관련이 되어 있으신 상속에 대한 부분은 모두 한국의 상속법으로 해당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시민권자인데, 나는 영주권자인데, 나는 국적이 한국 국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당이 되냐고 물으실 겁니다. 상속법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받는 나 상속자는 국적이 어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피상속자가 어느 나라 국적인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질문이 있으실 수 있겠죠. 미국에 이민을 해서 내가 시민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나는 한국 국적을 전혀 손을 대지 않고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시민권까지 신청을 해서 획득을 하게 됐는데 나는 이중국적자인가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생각보다. 지난 영상에서 복수국적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다뤄드렸는데 한번 그 영상을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외교통상부에서는, 한국의 외교통상부에서는 한국 국민이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내가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라고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되십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이 있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는 그 시기 때에 갖고 있었던 재산을,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았는데 그 재산은 어떻게 되느냐? 내 국적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됐다면? 이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외국 국적 취득일 6개월 이내에 구청에 가셔서 신고를 하시고 계속 땅을 보유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토지법 적용률로 해서
소지를 그대로 하실 수 있고요. 만약 6개월이 넘으셨다면 때를 놓치셔서 과태료만 일부 내시고 부동산 소유는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 수 있겠죠. 내가 미국의 시민권자인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유언이 없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유언이 없이 돌아가셨는데 내 형제들은 전부 다 한국에 계시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나의 상속법은 어떻게 적용이 되고 나에 대한 상속의 한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이 있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답으로서는 재산 상속에 대한 권한은 한국 내에서 상속법을 적용받으실 때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에 유언이 없으신 경우에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상속에 유언이 없으셔서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경우에는 엄마, 그러니까 배우자가 되시겠죠. 아니면 아버지가 되시고요. 형제들은 공동으로 상속을 받고 형제 간에는 균등하게 받게 돼 있습니다. 장남, 차남, 결혼한 딸, 미혼인 딸 균등하게 받게 돼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이 받는 상속의 1.5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형이 없는 동안에 내가 부모님을 모셨는데 동생 네가 없는 동안에 내가 부모님을 모셨는데 오빠들이 여의치 않아서 내가 딸이지만 부모님을 모셨는데 어떻게 똑같으냐?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률로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면 재산 형성에 기여를 한 경우 피상속인 그러니까 부모를 모신 경우는 기여를 한 기간 동안에 기여분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클리어 되셨나요? 자, 종합해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상속에 대한 상속은 피상속인 상속을 주는 사람의 국적에 따르게 되어 있고요. 내가 외국에 살고 있더라도 모든 상속에 대한 부분은 내 외국민을 따지지 않고 한국의 상속법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에 대한 분할은 내가 한국에 있지 않더라도 균등하게 받으실 수 있고요. 또한 한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부모님을 모신 경우나 뒷바라지 하신 경우에는 그에 대한 기여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게 법적인 내용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한테 상속법에 대해서 간단하고 클리어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영상에서 도움이 되셨나요?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정보로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키다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